안녕하십니까. 바이오가드 아카데미 원장 황청풍입니다. 오늘은 코골이 장치를 셀프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인터넷에서 코골이 가드, 뭐 마우스피스 이런 걸 치면은 이렇게 뜨거운 물로 성형해서 본인이 만들었을 수 있는 제품들이 나옵니다. 그 완성품을 전문가 맞춤 장치와 한번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요 인터넷에서 구매한 요 마우스피스와 뜨거운 물, 그 다음에 뜨거운 물을 담을 수 있는 요 통 하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직접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뜨거운 물을 붓겠습니다. 이거는 펄펄 끓는 물이고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우스피스를 완전히 담굽니다. 끝까지 담궈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근 상태에서 30초에서 40초 이렇게 보면 색깔이 투명하게 바뀌거든요. 자, 그러면 말랑말랑해지게 됩니다. 자, 위아래 구분을 잘해서 화가 조금 나고 있고 이제 시간이 되어서 이제 다 굳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뺐습니다. 그리고 나서 찬물에다가 이렇게 찬물에다 담궜습니다. 찬물에다 담궈서 이제 식을 때까지 기다린 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뭐 이렇게 보면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빨 자국도 좀 찍혀 있고, 어쨌거나 제 치아에 딱 맞추긴 했는데 좀 헐렁헐렁 하긴 해요. 이제 여기서 어떤 장점과 단점들이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 모형, 상악의 모형을 한번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맞춰졌는지. 자, 이렇게 맞았네요. 이렇게 턱이 앞으로 쑥 나오게 해서 잘 성형이 됐죠. 근데 좀 훌렁훌렁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잘 빠지는지 한번 볼까요? 자, 입을 벌렸을 때 이렇게 훌렁 빠지면 안 되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톡톡톡 이 정도로 빠진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아래턱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빠진 상태에서 들어갈 때 이 위에 앞쪽에 있는 이게 어정쩡하게 빠지면서 이걸 끌고 내려가요. 그러면 이 치아의 압박감이 굉장히 심하게 작용하면서 붙어있으면 치아가 아프고 빠져버린 마음 효과가 없고, 그래서 잘 쓰는 분들은 보면 꽉 물고 자야 되는데, 이게 또 이 말랑말랑한 소재다 보니까 그렇게 너무 물고 있으면 이 치아들이 교정력을 받아서 인트루전, 그러니까 치아가 안으로 들어가는 현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문가 맞춤 방식의 장치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들어가죠. 그러면 쉽게 안 빠지죠. 이렇게 일부러 빼야만 빠집니다. 안 빠진다. 이걸 보면 아래는 앞으로 미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앞니 쪽에 공간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위쪽을 보면 앞에서 당겨지는 힘 때문에 앞쪽을 다 비워놨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구강장치에 가장 문제가 되는 앞니의 통증을 기본적으로 줄여주는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요런 그 셀프 맞춤 장치는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할 수가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보면 아주 정밀하게 잘 맞아 있기 때문에 착용감 자체가 비교할 수 없겠죠. 그리고 중요한 게 이 안쪽에서도 봤을 때 이 치아들을 제대로 잡아줘야 이게 안 빠지는데,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일부러 힘을 줘야 이렇게 빠지는데, 요거는 그냥 힘없이 빠지는 거죠. 이렇게,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셀프 맞춤 이런 마우스피스는 언제 쓰느냐? 이런 제대로 된 장치를 놓고 왔거나 또는 어쩌다 한번 임시로 사용할 때 쓰는 거지 이거를 장기적으로 쓰면 상당히 문제가 많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제대로 맞춰서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효과적인 면에서도 훨씬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이오 슬립 센터에서는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리니까요. 한번 방문하셔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